네, 이번 시간에는 물결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물결을 이루게 될 부분을 복사해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의 부분을 분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사이즈부터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600에 400으로 자, 바꿔주시고, 오케이. 피트 스테이지 인 윈도우. 자, 배경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이미지 중에서 자, 배가 있는 그림이 있을 텐데요. 맨 아래쪽에 자, 배 그림을 선택을 해주시고, 551이라고 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열기 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자, 펜툴을 이용해서요. 여기 툴박스에 보시면은 여기 그 펜툴이 있습니다. 자, 펜툴을 이용해서 여기 그 물결 부분만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무수를 좀 잠가 놓으세요. 이렇게 좀 잠가 놓으시고, 자, 여기 그 물결 위치에서 우리가 분리를 시킬 텐데, 일단 쉘을 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 이미지 상태가 아니고 자, 솔리드 상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색깔이 지정된 상태로, 자, 뭐 색깔은 아무거나,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자, 시작 지점, 자, 펜툴을 이용해서 시작 지점부터, 자, 이렇게 클릭 하셔서, 자, 물결이 위치한, 부분을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클릭 하셔서 자, 물결 부분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고 자, 옆으로 자, 오신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자, 그리고 이제 끝나는 지점에 이제 동그란 모양이 나올 때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색깔 부분만 이렇게 그 분리가 돼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색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분리한, 바다가 지금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바다 부분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배경과 위쪽에 있는 이 쉐이프에 대해서 같이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그룹핑, 그룹에즈 쉐이프 하나의 쉐이프로 자, 이렇게 묶어주는 작업을 하세요. 자, 그리고 자,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자, 얘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의 쉐이프로 지금 묶여졌고요. 자, 그리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색깔은 색깔대로, 자, 위쪽은 그림은 그림대로 자,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분리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기 필 칼라에서 지금 이미지로 되어 있는 상태를 클릭하신 다음에 투명하게 없음으로 자, 색깔을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없음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 상태로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분리가 되었는데 자, 아래쪽에는 투명하게 지금 색깔이 빠졌고 위쪽에는 그림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시 언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그룹핑에서 자, 언그룹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위쪽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바다만, 바다의 이 물결만 위쪽에 분리돼서 자,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눈을 감기게 되면은 아래쪽에는 자, 그림이, 배경 그림이 그대로 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물결만 자,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분리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요. 이 물결에 대해서 자, 한 번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약간 방향키,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두 번, 아래로 두번 정도의 위치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쪽 그 위에 올라온
자, 스위프에 대한 이름을. 자, 규제에서는 뭐 C-OE로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물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탕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고, 자물쇠로 잠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물결판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교재에서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물결판을 불러와서 설정을 해봐라. 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물결판을 만들어 우리가 직접 만드는 작업을 수업 시간에는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교재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결판을 좀 불러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대로 한다면 106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결판을 불러오기 위해서 자, C를 좀 선택을 하고 인서트, 임포트 애니메이션 처리하신 다음에 물결판에서 88, 워터 바 88이라고 하는 그 물결판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눌러주시고 임포트 하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결판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시 키를 누르면요 이쪽에 안쪽에 물결 효과를 지정한 물결판이 만들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저희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물결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결판을 불러왔지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기호를 눌러서 이렇게 좀 닫아주시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주셔야 물결 효과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물결을 우리가 아까 분리한 물결 밑으로 이 물결판을 우리가 아까 분리시킨 물결 아래로 끌어서 내려주시고 자, 그리고 자, 두 개의 개체에 대해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룹핑에 그룹에 좀 무비 클립으로 지정한 다음에 이 무비 클립의 그 안쪽에 이 물결이 물결판에 마스크가 씌워져서 마스크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물결 그림 위쪽에 올라온 이 물결 그림이 물결판 안으로 들어가서 비춰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무비 클립에 대해서 자, 우리가 마스크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즈 보툼 오브젝트 에즈 마스크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체크를 해 주시고 이 무비 클립의 이름을 자, 교재에서 자, 뭐라고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물결 무비 클립의 이름을 물결 효과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물결 효과가 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좀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자, 위쪽에서 자, 테스트 인 플레이어. 우리가 이제 컨트롤 플러스 T를 눌러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눌러서 자, 테스트를 해 주시면 정확하게 아, 이런 물결 효과가 일어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물결 효과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물결을 분리시키고 나서 물결판을 이용해서 물결 효과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를 불러 고기잡이 배를 불러다가 지금 우리가 물결 만든 이 물결 위에 배가 떠다니는 효과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